8년 전 연예인으로서 거의 최초로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김장훈 씨. 걱정 마십시오. 걱정 마시고. 문제는? 김장훈 씨는 무려 10년이나 공황장애 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. 그 고통을 알기에 김구라 씨의 소식에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. 워낙 그 강해 보이는 스타일이어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쓰러져서 응급실 갈 만큼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, 본인이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동병상련이죠. 예, 그거는 뭐 말로 표현 못하죠. 그 고통은 겪지 않으면 얘기 못합니다. 숨이 차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두려움이 오는데, 어떤 두려움이냐면 100m 달리기를 막 뛰었을 때 멈추면 막 아프죠. 그 상태 계속 되는 거예요. 툭툭툭툭툭. 그러니까 그거 이 상태가 계속 가면 어떻게 살자는 공포감과 여러 가지 겹치면서 막 식은땀이 나고.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공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수많은 스타들이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겪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. 이처럼 공황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. 그렇다면 공황장애는 어떤 병일까요? 맥박이 막 빨리 뛴다든지, 호흡이 막 빨라져서 지식감을 느낀다든지, 손발에 땀이 난다든지, 뭐 눈앞이 캄캄해진다든지, 그런 공황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걸 얘기합니다.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 자체가, 일 자체도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. 또 인기라든지 구설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컨트롤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예측하지 못한다, 안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불안이나 공황에 취약한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김장훈 씨 지금 완치하신 거죠? 저는 99% 거의 완치.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. 뇌감기 같은 걸 해서, 감기 걸리면 약 먹듯이 뇌감기니까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고 자신감을 갖고 이 병 완치될 수 있다. 제가 삶을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공황장애를 고생하시는 뭐 김구라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으면 나한테 이런 게 왜 이런 저주가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좀 좋아질 수 있는, 발전할 수 있는 축복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체험했고, 김구라라는 그 인물은 분명히 짧은 시간 안에 지금의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응원합니다. 소속사는 현재 김구라 씨가 병원에서 퇴원을 한 뒤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. 하루빨리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.